안녕하세요. Hi guys. 사와디카. 니하오. 고마워. 봉주. 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 중인데요. 오랜만에 이동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켜보았습니다. 오랜만이죠.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지? 오늘도 아침부터 긴 촬영이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끝냈습니다. 차가 좀 흔들리죠? 내일은 또 빨간 날이어가지고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일 끝나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또 저녁 식사 많이들 드시고 좀 푹 쉴 수 있는 좋은 밤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머리가 다시 또 파란색이 됐죠? 근데 이 머리가 한 며칠 안 가요. 한 4일 정도면은 파란색이 완전 다 사라져가지고 좀 그래요. 머리 감을 때 알죠? 그 색깔이 금방 빠지니까 손톱에 파란색 이렇게 염색약도 막 이렇게 끼고. 하지만 이 머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같아요? 맞아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라고 하면 블루베리인 거죠.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졌다기보다 원래 촬영이 길면 밤으로 가면 갈수록 좀 살이 좀 빠지긴 해요. 요즘에 이번 주는 줄곧 이제 촬영 매일매일 촬영들이 많았었어가지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너무 예고 없이 인스타 라이브를 켜버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안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가지고. 하야쿠 제준이 아이따이요. 아이따이요, 아이따이요네. 僕も 하야쿠 아이따이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오랜만에 또 20주년 또 기념해서 또 정규 앨범을 2년 만에 내게 됐는데요. 앨범 타이틀 뭐 알고 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플라워 가든입니다. 플라워 가든 의미는 제가 또 벌써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많은 정보들을 또 알게 되실 겁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앨범 정말 좋은 곡들로 아주 꽉꽉 압축시켜 놓은 앨범이고요. 이번 앨범 트랙 수도 굉장히 많은 앨범이지만
트랙 수가 많은 만큼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뭐 곡들이나 스타일, 장르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접할 수 있는 표현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앨범 사실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스포를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락곡이요? 락곡 있어요.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르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장르들이 있을까요? 꽤 다양한 장르들을 담고 있고요. 뭐라고 할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뭐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인데요. 앨범 자체가 이게 너무 슬픈데 앨범이 아주 커다랍니다. 그리고 내용물들도 굉장히 알차고요. 그리고 자켓 사진들도 굉장히 빵빵해요.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굉장해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촬영했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 영상, 뭐 자켓,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서 가장 마음을 담은 앨범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점심을 먹긴 했는데 아직 저녁을 못 먹었네요. 제가 서울 도착하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불러달라고요? 조금 불러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일단 차근차근 뭐 선공개 곡이 하나 이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제가 제이파티 때 불렀던 I am you가 이제 선공개로 나갈 거니까 그거는 뭐 기다려주시면 들을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차근차근 앨범에 수록돼 있는 이제 하이라이트 미리 듣기 들이 이제 또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이제 맛보기로 앨범을 이제 간단하게 맛볼 수 있는 그 순간도 곧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과 그리고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제 차근차근 되겠죠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앨범이 발매하고 나서 콘서트가 있죠. 네. 7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또 여러분들과 또 라이브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빨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쇼 그리고 음악 선보일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위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인스타 라이브를 끄고 위버스로 가라 될까? 어떻게 할까? 위버스로 가? 위버스로 이동? 어떻게 하지? 아! 이 반지 짠! 짠! 저 이거 맨날 차고 다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반지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보통 새끼에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끼시면 뭐 약지나 검지 뭐 이런 데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금속 재질보단 그냥 뭐 쇠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고렸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잘 안 보이죠? 이 안에 반지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손에 도착을 하면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프리 사이즈여서 굉장히 착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되게 예쁘죠? 이따가 어떻게, 우리 또 위버스로 갈까? 위버스로 옮길까? 위버스 갑시다! 아! 반지의 소재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은입니다. 은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금속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알레르기 절대 없으실 거예요. 은이니까. 위버스가 없어요. 왜냐면 위버스는 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위버스 사실 우리 회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위버스 공식 멤버십 라이브 한번 가봐야죠. 그럼 저는 위버스 멤버십 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조금만 기다려. 만나요. 위버스에서 만나요. 위버스 멤버십 라이브 데 오해시마쇼. 자, 이따가 위버스에서 만나요.